안녕하십니까. LH 도시경관단의 이용주 부장입니다. 이번 수원 방수지구 시민참여형 공원 만들기 공모전은 공원의 계획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을 만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공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이 만드는,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바라는 공원이 주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공원이 주민이 가장 바라는 좋은 공원이기에 공모전을 통해 이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걸 집중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했던 그 교실이 여기에서 빛을 보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원에서 아이와 부모, 할아버지, 온 가족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과 특성과 비슷한 공모전을 계속 찾았었는데 때마침 수원에서 공원 공모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참석하게 되었고 그래도 좋은 결과 얻어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로 기획하고 오프를 했었는데 만약 예산적인 문제에서만 그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플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원했던 프로그램 두 개가 꼭 당수지구에 구현되어서 꼭 완공시에 저희가 직접 보러 가고 싶습니다. 시민참여형 공원이라는 단어에 조금 신기했어서 이 공모전을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 처음으로 나가게 된 공모전인데 이렇게 큰 상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뜻깊은 일이고요. 앞으로도 조경에 더 이바지하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공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의도했던 시민 참여가 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공원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게 상을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가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로 시도가 되고 그게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주인이 된 공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원, 그리고 시민들이 가꾸어가는 공원, 그래서 시민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수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당수지역 공원은 사실은 그쪽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비행기 소음만 많고 삶의 질이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쪽에 이제 당수공원을 LH와 수원시 도시재단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게 기존의 관주도의 공원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또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이 어떤 운영을 위한 수익 모델이라든지 브랜딩 이런 것까지 좀 아이디어를 직접 내기 위한 그런 좀 그릇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번에 시민 공모 아이디어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서부터 홍보하고 1차와 2차 심사를 통해서 오늘 시상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당 부분 많은 대학생에서부터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까지 또 지역 주민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어서 명실상부한 시민 주도형,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것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공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2단계의 과정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LH와 수원시, 저희 재단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어떤 성공적인 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